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미러키 무선 원형톱 CCS55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체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날 직경은 165mm입니다. 6인치 2분의 1, 6과 2분의 1인치 날을 사용하고요. 무브와 속도는 5000rpm입니다. 이 톱날의 내경은 8분의 5인치, 그러니까 15.88mm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해외에서 출시됐을 때는 똑같이 8분의 5인치이지만 국내에서 정식 발매를 하면은 내경이 19mm 혹은 20mm로 발매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해외와 동일하게 8분의 5인치 내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톱날의 호환성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내경 16mm짜리 8분의 5인치짜리 날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러키 날은 있습니다. 바디는 이 빨간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나머지는 마그네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벨 컷을 할 수 있는 최대 각도는 50도까지 됩니다. 톱날이 90도일 때의 최대 절삭 깊이는 55mm고요. 45도일 때는 40mm까지 절단이 됩니다. 전압은 18V입니다. 모든 원형톱이 비슷하듯이 후크가 달려 있고요. 여기는 안전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안전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트리거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한테 유리한 톱밥 배출구가 이렇게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손잡이한테는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마키다 제품 DHS680처럼 톱밥 배출구가 같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국내에서 거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키다에 맞는 가이드를 여기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고정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레버를 돌리는데요. 이 레버가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조이면 조일수록 이 본체 쪽으로 밀착이 되는 형태라 유격 없이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립감은 마키다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은 동양 사람보다는 서양 사람한테 맞는 그립입니다. 이 베이스 판은 튼튼하게 생겼고요. 깊이를 조정하는 레버는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레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깊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벨 각도는 여기 있는 볼트를 풀면 베벨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톱날 교환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톱날을 교체해 주면 됩니다. 자르는 느낌은 마키다보다는 디월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둘 다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양인의 체형에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날 교체할 때 사용하는 육각 렌치가 수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렌즈가 없는데요. 여기에 렌즈를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게는 약 3.1kg 정도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서 DHS680 마키다 제품 무게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마키다 제품은 약 2.8kg 정도 나옵니다. 약 300g 정도 마키다가 가볍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165mm 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톱날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과 밑에 보호 커브까지의 이 직경이 약 200mm 정도입니다. 200mm. 동일한 날을 사용하는 마키다 DHS680은 190mm 정도 됩니다. 직경이 1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모양을 봤을 때는 이 하우징이 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톱날 대비 얘가 좀 커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러키 무선 원형톱 CCS55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